환영합니다. 이낙연 총리님이라고 글씨를 지금 다 환영합니다. 이낙연 총리님이라고 글씨를 지금 바로 새겼습니다. 뭘 하신 거예요? 네. 뭐 하려고? 이거 해서 뭐 하죠? 한 번만 더. 뭘 하시나 했더니 소대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상 눈을 뜨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주로 장비 산업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하시는 기계연구원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뿐만이 아닙니다만 요즘 들어서 더욱더 어떤 분야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그 과잉 의존이 가져오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실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5일이었던가요?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계연구원도 마찬가지일 테고 소재부품 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이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일말의 의심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는 지금의 이런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재부품 장비의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을 탈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떤 것은 국산화를 서두를 것이고 어떤 것은 원천 기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것은 외국의 기술을 가진 기업,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과의 M&A를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도입처 다변화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런 방안이 더 어울리겠다 싶은 것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8월 5일 발표된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냐 전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계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언론의 일부도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입니다. 대단히 옳지 못한 처사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메신저를 전달해 주십시오.
네, 세계사적인 변환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늘 오는 것인데요. 두려움 갖지 말고 변화에 대처하고 잘 관리해 나갔으면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